시험 여름학교 어느덧 20년이 흘렀습니다. 나무의 크기보다 아이들의 푸른 마음이 더 크게 자랐습니다.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유한 킴벌리. 하루 4분의 1을 학교에서 보내는 아이들. 그러기에 아이들의 숲은 푸르러야 합니다. 100년 푸르름을 위한 25년의 실천. 우린 겨우 4분의 1만 왔을 뿐입니다.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유한 킴벌리. 숲에는 나무와 꽃과 바람이 서로 아끼며 함께 살아갑니다. 숲을 보고 자란 아이, 숲을 닮아갑니다.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유한 킴벌리. 숲은 이 아이들을 베토벤으로도, 파브로로도, 유튼으로도 자라게 합니다. 학교 숲에서 아이들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해집니다.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유한 킴벌리. 도시의 이산화탄소를 숲으로 가져왔네요.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니까.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지구 온난화를 막아주는 탄소 통조림. 나무와 숲에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유한 킴벌리. 나무가 뭐야? 나무와 꽃들의 할아버지. 기다리 아저씨. 공기. 바람지지요. 탄소 통조림. 탄소 통조림.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지구 온난화를 막아주는 탄소 통조림. 나무와 숲에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유한 킴벌리. 사람들은 왜 창가에 화분을 놓을까요? 도로에 가로수를 심을까요? 왜 나무가 있는 학교를 떠올릴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늘 숲이 있기 때문입니다. 숲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유한 킴벌리. 숲에 가면 왜 마음을 열게 될까요? 기분이 좋아질까요? 함께 어울리게 될까요? 숲에서 아이들은 모두 함께 건강하게 자랍니다.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유한 킴벌리.